안녕.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세요? 여기는 하트엑스 본부이고요. 저희 앨범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앨범을 사러 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앨범 이행실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앨범을 사러 왔으니까? 네,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엘튼 존이 인정한 엘튼 존님이 인정한 엘튼 존님이 인정한 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의 앨범 우리가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 앨범을 저희 앨범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제가 됐는데 네. 너무 신기해.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은 준지님 얼굴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돌려보시고 나인님도 안녕. 저도 안녕. 딱 저희 앨범이 이렇게 했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엄청 고급지고 두 개가 서로 다른 맞아요. 포토카드가 화이트 버전, 블랙 버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되게 소름 돋는 거는 지금 노래가 뭐야? 들리시나요? 그 우리 소리였네? 네. 생각도 못했어. 이거 찍는 순간 나왔어요. 생각도 못했어. 너무 신기해요. 너무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네.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들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나인 씨가 곡 소개, 앨범 소개를 해주셨고 계산은 우리 준지 씨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점프라는 네. 저희가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그 선을 이어서 저희의 단단한 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산하는 장면을 네네 네.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결제하겠습니다. 주세요. 회원은 있으세요? 근데 주세요. 회원 회원 회원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결제 안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아, 앨범 처음 사 네 저도 본인의 앨범을 결제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앨범 구매를 성공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앨범이 저기 또 전시되는 날까지. 네. 날 믿어 줄래요? 잘할 수 있어요. 네. 한 마디.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아, 너무 고마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반대로 들었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안녕. 안녕하세요. 러브. 누구예요? 소개해줘요. 아, 러브 네.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놓고의 D의 1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희가 저희 앨범을 사려고 강남에 있는 교땡문구죠? 서점에 예.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설레네요. 이제 드디어 저희 앨범이 나왔죠? 약간 소름 돋고 저희가 네, 직접 저희 앨범을 구매를 하러 왔는데 유정씨? 카메라 좀 비춰주시죠. 아, 지금 너무 약간 너무 신기해요. 약간 이런 데 보면 장난감도 되게 많고 그러게요. 만화책도 많잖아요. 아 제가 요즘 또 독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인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소리 아니야. 나 요즘 책 많이 읽어. 다른 멤버들과 다르게 마음의 양식 쌓는 걸 좋아해서 또 글을 잘 읽어야 또 작사를 잘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책을 사러 오는데 또 오랜만에 오니까 또 책을 사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가능가 새롭네요. 이제 저희는 저희의 앨범을 사러 가볼 거예요. 아,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제 저희의 앨범을 사기 위해서 검색 이제 검색대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릴 씨가 한번 검색해 주시죠. 올리언 오브를 치면은 이렇게 검색대가 딱 나옵니다. 여기 검은 버전과 화이트 버전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켜두고 저희는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뭐야 하면서라도 딱 한번 보면은 뭐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효과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켜놓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좋아요. 역시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풍경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감성이 있는 카메라를 하나 사서 저희 또 우정이가 사진을 잘 찍어요. 이게 풍경 사진은 기회가 되면 아 근데 지금 조금씩 꼭 그 공카에 약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제가 아직 많은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전부터 막 날씨나 이런 거 유정이가 길가다 그냥 맞아 확 찍어도 너무 잘 나와요. 정말 아니요 잘 찍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데로 가봅시다. 여기 되게 넓어서 너무 많네요. 여러 가수 선배님들 앨범이 정말 많아요. 와. 여기 보시면 이미 와서 리에가 앨범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저희 거 찾았어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 선배님들과 같이 나란히 앨범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찾아보니 이거 어떻게 오늘 안에 찾을 수 있는 거겠지? 이쪽부터가 뭔가 최신 앨범. 그렇게 뉴 릴리즈 이렇게 적혀 있고요. 보시면 여기다. 뭐야 찾았어. 야 뭐야? 찾았어요? 야 찾았어. 야 여기 있어. 대박.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그러게. 야 우리 딱 정중앙에 있었어. 정중앙에. 우리가 찾는 거 알고 이렇게 놔주신 것 같아요. 헐. 와 화이트 버전도 있고 블랙 버전도 있어요. 일단 한번 사볼까요? 바로 사야죠. 네. 바로 내장 남은 거 다 삽시다.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화이트 하나, 블랙 하나? 오케이. 왜냐면 다른 분들도 사셔야 되니까. 100장을 사고 싶지만 오늘은 딱 한 장씩만 사서 맛보기용으로.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들 렛츠고. 가요? 설레. 우리 앨범이라니.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요. 네. 저희 계산하는 거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야, 저희의 앨범이. 자, 여러분들 빨리 얼굴 한 번씩 비춰주세요. 드디어 삽니다. 리에 씨 안 나와요. 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나왔어요. 영수증이 나왔어요. 영수증 한번 보여주세요. 나왔어요. 영수증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 적혀있어요? 4포인트 점프 화이트 버전. 저 앨범 구매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당장 까고 싶지만 저희는 분량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상 올리원 오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안녕.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에 안 나왔어. 빨리 리에도 얼굴 비춰주세요. 드디어 나왔다. 독샷. 안녕. 이상 올리원 오브였습니다. 해주세요. 자, 리에님. 올리원 오브였습니다. 안녕. 안녕. 이따 만나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원 오브입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 오늘 뭘 하고 왔죠? 언박싱입니다. 언박싱 이제 언박싱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저희 앨범을 이제 직접 가서 하죠. 아, 맞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 제가 한번 챙겨왔어요. 아, 앨범! 짜자잔! 미니 앨범입니다! 드디어 본다. 미니버의 이버 섹슈얼 컨셉에 맞게. 자, 3, 2, 1 앨범 소개 가시죠. 앨범 소개요? 네. 이 저희의 앨범은 투 타이틀로 진행되어 있죠? 네.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싸바다요? 네. 가위바위보! 아! 뭐야? 형 블랙 화이트. 나 블랙. 제 화이트 할게. 네. 와, 뭐야, 부럽다. 지금부터 앨범 개봉박도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축하. 가요? 마이티 나왔어. 아이고, 내가 나와버렸네. 마이티 한번 줄까요? 아이고. 너무 멋있다는데. 행복한 나인. 멋있어. 일단 하나씩 보여드려. 와, 제거 나왔어요. 여기는 열준지 씨. 우리 앨범 소개. 앨범 소개구나. 이거 댄스쇼도 있어요. 똑같이 저희 앨범 소개. 저희 올려놓고. 첫 번째 일단 보세요. 네.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네. 컴포즈드 바이. 보여주세요. 영어도 있고요. 네. 이뮤즈 러브 나인도 있고 나인도 보인다. 오, 이번 트랙 저희의 타이틀곡이죠. 저희가 네. 요즘 음악방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나만 아니야. 세 번째 타임 랩 저희의 두 번째 타이틀곡이죠. 이건 아주 귀를 사르르 녹여주는 저희의 효자 같은 타임 랩. 네, 맞아요. 블라썸 야야. 다음은 피카소. 너무 신나네요. 야, 피카소죠. 자세하게 피카소 이것까지 피카소.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제 컴포즈드 바이 KB9 나페르 러브. 누구? 바로 나. 이제 기억납니까? 우리의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제 저희 첫 번째 자켓 촬영. 첫 촬영인데 진짜 눈 엄청 오고 야외 촬영하는데 이게 무슨 징조다? 대박! 우리의 막내 나인이. 예쁘다. 야, 이쁘다.
예쁘다. 그 다음은 네. 머리 미리미리 그 미리 네. already. 아 아니야 예. 우리 already 씨. already 씨. 예. 야, 미리야. 와 잘 생겼어 잘 생겼어. 섹시함 봐주세요 섹시함. 제일 재밌는. 그 다음에 야 제일 재밌는 야. 제일 재밌는 야. 네. 저 이거는 이거 그냥 충만하고요. 와 준지 형. 와 이제 섹시 담당이 준지. 와 감사합니다. 야 다시 누구다? 미리 다음에 누구다? 준지다. 준지다. 아, 준지다. 아, 네. 어떤 예다? 재미없는 예다. 어떤 예다?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재미없는. 네. 보시면 이제 우리 또 팀의 섹시 아이콘. 준지. 준지가 멋있다. 준지. 고마워요. 준지. 저 비율이 너무 좋아서. 네. 자, 다음은. 다음은. 야! 야! 다들 무서워가지고 지금 제가 다른 게. 아,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저 너무 멋있어, 멋있어요. 진심에서 나오는 아주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우리 유정이. 에이컷이라고 지정해 주신. 자, 야 멋있어. 첫 번째 컷이네요. 한번 보여주시죠. 지정해 주신 거예요? 유정해 주신 건가요? 어때요? 야, 섹시, 섹시, 섹시. 이미 더 잘생겼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은 맞죠? 마지막은 야, 이거 단체 사진. 단체 사진. 야, 눈이 안 좋아졌나? 단체 사진 나오네요. 네. 장난이고 마지막은 우리의 맏형 규빈이요. 규빈. 네, 제가 손톱을 보겠는데 아, 네. 개인적으로 규빈이 인생사진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자켓 촬영 끝나고 이제 갑자기 다시 한번 단체사진 찍자고 해서 일자로 서서 다 같이 멋진 포즈를 지으면 자켓을 벗고 나서 찍었어요. 벗고 찍었습니다. 이야, 근데 저 아, 기억이 다 나네.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게. 생생. 제 이것이 바로 올리오노브다. 누구다? 바로 올리오노브. 보시면 이제 예전부터 네. 이제 평가할 때부터 이사님께서 항상 이제 저희 자작곡 팀을 정해주실 때마다 저랑 규빈이 형은 맞아요. 3년째 붙어 있었어요. 저희는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 뭐야? 부정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희 자료도 많아요. 네. 이때 또 밀과 리에가 나와. 이때 촬영장 너무 이뻤어요. 밀과 리에가 잘한다. 밀과 리에가 잘한다. 그때 저희 또 리에 형이랑 저랑 과자 뺏어 먹기 과자 이거 막 찍었었거든요. 근데 미리가 사진 정말 다 잘 나와. 이거 보세요. 되게 잘생겼어요. 얼굴이 가렸네요. 얼굴이 아직 가렸네. 그래서 잘 나왔다는 거야. 야 여기 또 준지 친구가 와 진짜 지금 먹을 거 봐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 섹시해 섹시해 섹시해. 지금 정말 행복한 표정이에요. 카메라 안 보고 먹을 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언박싱 해본 소감이 어때요? 그러게 재밌었어요. 저희 단체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네 나 가져도 되는 건가? 추억이 너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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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감이 나는 것 같아. 시간도 진짜 빨리 약간 감격스럽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게 우리가 이게 찍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맞아 엊그제 맞던데 엊그제 맞지 않나? 엊그저께 이제 이걸 시작에 불과합니다. 맞아 맞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면 저희가 힘을 내서 아주 좋은 음악과 멋진 퍼포먼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최고가 되겠죠. 야, 정상에 서 있겠죠, 저희. 오, 멋있어. 저 맞죠? 좋아. 저 명언 좋아해요. 오, 좋아요. 네. 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최고가 될 것이다. 네. 이야! 네, 여러분들, 저희 올려놓은 거 앞으로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안녕. 나도 지금 같이. 안녕. 안녕 안녕. 스위치 칠까요? 자 각자 카메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